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방향도 속도도 알지 못한 채 달리고만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희 함께 고민하고 걸어가요. RC틴잡의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바로 벚꽃이 유명한 학교죠.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도 굉장한 끼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언론정보학과를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옆에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대해 얘기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먼저 저희 친구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생회장 17학번 김지수입니다. 와! 그럼 지금 학생회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언론정보학과 32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와, 그럼 학생회장을 하실 만큼 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혹시 특별히 언론정보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언론정보학과를 선택한 이유라고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방송부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때 아, 언론이 나랑 너무 잘 맞는구나, 너무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쪽 직종을 가지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 언론에 관련된 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론정보학과가 무슨 과인지 대학과 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언론정보학과라는 학과 명칭인 것처럼 언론에 관련된 모든 수업을 듣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특히 저널리즘, 광고 PR, 영상문화, 휴먼 커뮤니케이션 트랙별로 나눠져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언론정보학과는 뭐 이름만 다르고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많은 대학에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해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만의 차이점? 특별한 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도 막 모든 학교의 커리큘럼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세히는 답변을 못 해드릴 것 같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학과는 트랙이 있어요. 근데 제가 트랙이 다른 학교 수업에 있다는 걸 많이 못 들어봐서 저희 학과만의 특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방송학과인데 트랙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가지 트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트랙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트랙이라는 것은 그 전공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학과는 특히 저널리즘, 영상문화, 광고 PR, 휴먼 커뮤니케이션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저널리즘이나 방송문화, 광고 PR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일을 통합하는 이제 방송이나 언론 업계에 일을 하실 분들은 사람과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과만이 또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함은 이 트랙을 가지고 학회도 또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관련된 방송학회, 광고학회, 그 다음에 영화비평학회, 그 다음에 연극문화부 이렇게 네 가지 학회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씨는 어느 학회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광고 PR 학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광고 PR 학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방송 쪽에서 하는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는 다양한 부분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드라마 PD가 편집이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기획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PR을 하면 뭔가 이제 사물을 기획해보고 이런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기획력을 배우고자 그 학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라면 뭔가 연극학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입학 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입학하고 나니까 이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좀 생각한 거랑 다른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신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만약에 안 맞는 게 있었다면 제가 학생회장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 맞는다기보다는 좀 놀랐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라는 로망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언론학과에 들어오니까
뭔가 실습 위주, 막 영상 편집을 해보고 기획해보고 이런 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줄 알았는데, 물론 제가 아직 3학년 초반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3, 4학년 때는 좀 더 그런 활동이 많다고 듣긴 했는데, 1, 2학년 수업에는 정말 기초적인 막 언론의 기초, 미디어의 기초 이런 거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거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건 뭔가 좀 더 실습적이고 그런 부분인데 아직 수업은 이론적인 면밖에 못 배워서 그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고등학생 때 대학생이 되면 뭔가 수업도 다 토론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실습도 되게 많이 나갈 것 같고 막 카메라 만지면서 영상도 찍을 줄 알았는데 막상 수업 들으면 그냥 PPT 보고 적고 수업 듣고 아니면 시험도 그냥 외워서 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좀 많이 생각과는 달랐던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입시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이제 많은 사람 전 저가 그랬던 게 이제 언론 그냥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하면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어디가 좀 더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이 그치. 방송 쪽이 좀 더 많고 기자 이런 쪽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저희 학과에 들어오고 나니까 저희 학과는 방송 기자 이쪽보다는 광고 PR 쪽이 좀 더 탄탄하더라고요. 뭐 선배님들도 그쪽에 더 많이 진출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방송 쪽을 가고 싶은데 그쪽 선배님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입시 전에 알았다면 좀 더 방송 쪽이 더 활발한 학교는 어디 있을까 이런 것도 찾아보고 왔을 텐데 전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입시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어디에 진출이 좀 더 활발한지를 알고 가시면 나중에 이제 업종을 선택하고 이럴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재학생만이 줄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드네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과는 동아리나 이런 개수가 되게 작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전경대 이렇게 크게 넘어가지 않은 이상 근데 저희 학과 안에만 해도 8개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도 이렇게 끼가 많아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만 해도 8가지가 있어서 이런 게 좀 자랑이지 않을까. 그쵸, 8개면은 진짜 많은 거예요. 네. 저희 학교에는 진짜 동아리가 적어서 아쉬운 마음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수님은 어느 동아리를 선택하셨는지? 저도 하고 싶은 게 좀 많아가지고 노래 동아리, 뭐 춤 동아리 이런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활동적인 네. 것들로? 그럼 동아리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학회는 아까 말씀드린 학회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동아리는 시간이 겹치지 않는 이상 하고 싶은 동아리 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추천 동아리, 신입생이 선배님 저 어느 동아리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추천해주고 싶은 동아리가 있나요? 이거 사심 담아도 되는 거죠? 되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 이게 다른 활동도 되게 좋은데 일단 춤이나 노래는 다들 100% 하실 것 같아서 추천은 안 드리는데 제가 농구 동아리 매니저로 임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거기서 만난 오빠들이랑 친구들이 정말 진국이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농구 동아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저도 해보고 싶네요. 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언론정보학과 하면 PD나 기자, 아나운서 이런 직업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주변의 언론학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느 진로를 희망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PD, 기자, 방송 쪽에 관련된 직업군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광고 쪽도 되게 많이 꿈꾸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 정말 연예계 쪽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무대 기획자, 무대 연출자 이런 쪽도 많아요. 저희 학과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직업을 꿈꾸고 있어서 더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언론정보학과만의 문화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 학과의 문화라고 하면 약간 3월 초, 4월에 이제 막 이제 들어온 신입생과 선배들의 밥양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선배들 친해지고 싶은 선배들한테 후배가 밥약을 걸기도 하고 뭐 반대로 선배가 후배한테 밥약을 걸기도 하면서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 이 문화가 되게 활발하게 어느 과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후배 간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학번이 높으면은 잘 만날 일이 많이 없으니까 네.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네요. 아, 그럼 혹시 이 경희대학교에 뭐 핫플레이스 이런 거? 맛집? 아,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맛집은 제가 진짜 다 잘 먹어가지고 그 학교 밖에 있는데 다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맛집은 다 맛있죠. 네, 맛집 추천해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대부분 경희대학교 하면 평화의 전당을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평화의 전당은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막상 학생들은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만큼 예쁜 곳이 특히 지금 시즌 벚꽃이 필 때 경희랜드라고 할 정도로 예쁜 그 본관인데요. 저희도 저번 주에 이 본관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예 문화재 이렇게 본관 놀이 문화 이렇게를 만들어가지고 막 푸드트럭 오고 막 앞에서 버스킹하고 이럴 정도로 정 그 본관이 되게 활발하게 놀이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관을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쉽게도 저희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 전공을 선택할 같은 전공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언론학과나 이런 언론에 관련돼서 들어오면 생각보다 내가 꿈꾸는 직업군이 정말 붕 떠있는 느낌? 혹은 선배들에게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선배들이 너무 힘들다. 이 길이 진짜 만만치 않은 길일 거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안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힘들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할 때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좀 우울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와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끝까지 노력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힘들 거면 좀 덜 힘든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너무 정말 인상 깊네요. 네, 저희 아쉽지만 지수 씨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솔직한 이야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희망하던 전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셨나요? 아니면 확고해지셨나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결정을 하든 선택을 응원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대학, 다른 전공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줘, 보이는 라디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